건강과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건강한 과학, 건강과학 우리 몸의 면역계 대강정리 백혈구의 정체 우리 몸은 3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국민에 비유한다면 우리 몸은 30조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구 전체 인구를 대충 100억으로 쳐도 그 3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구성원이 모두 세포나 그보다 작은 크기의 존재라면 이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쪽수가 많다 보니 무엇보다 자국민과 타국민을 구별하는 일이 장난 아닙니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국가로부터 자국민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국가는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합니다. 이것은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30조의 국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이고 그래서 면역의 본질은 아와 비아의 투쟁입니다. 여기서 잠깐 면역학 전문가이신 서울대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면역 시스템은 아군과 적군, 즉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자기 항원에는 반응하지 않고 외부 물질인 비자기에만 반응을 하도록 면역세포들이 생성 과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역세포들은 모두 제거가 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피터 매더원은 바로 이러한 면역세포의 특징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할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면역계가 아주 어렸을 때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법을 학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수혈할 때 혈액형을 문제 삼는 것도, 벌에 쏘였을 때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모두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한 우리 몸의 강렬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는 애당초 필요한 에너지원 이외의 모든 외부 물질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아와 비아의 사이를 가르는 철저한 장벽을 설치한 건데 이게 바로 우리의 피부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듯이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만을 남기고 온몸을 튼튼한 성곽으로 꽁꽁 둘러싼 거죠. 우리의 피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튼튼한 천연 장벽입니다. 자연계에서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병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몇 개 나 있는 성분도 그 경계가 삼엄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화학적 부비트랩을 이용해서 인체 출입구를 물 살 틈 없이 경계합니다. 각종 분비물이 그것인데 여기에는 눈물, 콧물, 침, 목구멍의 점액, 위산 등이 포함됩니다. 비지가 면역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특수한 액체를 분비해서 세균, 먼지, 죽은 세포 등을 포획합니다. 귀질환, 이러한 포획물을 귀 밖으로 배출한 아주 작은 쓰레기 봉투인 셈입니다. 최루가스를 맡은 적이 있거나 군대에서 가스실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침과 눈물과 콧물이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스라는 강력한 침입자에 대항해서 우리 몸의 1차 면역계가 풀 가동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몸은 위상수학적으로는 도넛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도넛의 겉옷에 해당하는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피부입니다. 입에서 항문으로 연결된 통로도 피부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바깥 피부는 외부와의 접촉 때문에, 우리의 안쪽 피부는 섭취하는 음식물과의 접촉 때문에 방어라는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숱하게 들락날락하는 자기가 아닌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주민 일부를 허용하고 때로는 용병까지 고용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즉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적극 수용하는 정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미생물과의 공존이 시작됩니다. 국가가 이주민을 수용할 때 여러 부류로 나누듯이 미생물에게도 급이 있습니다. 피부에 사는 미생물의 경우는 대개 관광비자 정도를 주는 반면 몸속 피부에 거주하는 미생물의 경우는 때때로 영주권까지 줍니다. 어차피 쫓아내기도 어렵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 많으니 아예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자는 정책인 거죠. 이러한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많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얘네들이 우리 체중의 절반 이상이나 나간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속의 미생물들은 우리의 세포보다 훨씬 작아서 대략 체중의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신체 활동을 돕는데요. 일종의 공생관계인 셈입니다. 게다가 텃세권을 행사해서 다른 해로운 미생물이 정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부를 돕는 또 하나의 강력한 천연 장벽인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은 첫째, 피부, 둘째, 눈물, 콧물, 침, 귀지, 점액 등 각종 분비물,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자아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2차와 3차의 방어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죠. 하얗고 동그란 피, 바로 백혈구입니다. 2차 방어선을 선천 면역계, 3차 방어선을 후천 면역계라 하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침입하는 병원체 중에는 뻔히 알고 있는 놈도 있을 거고 전혀 모르는 놈도 있을 겁니다. 뻔히 알고 있는 아주 흔한 병원체에 대처하기 위한 면역계가 바로 선천 면역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디폴트 값의 방어체계인 거죠. 하지만 한 번도 맞닥뜨린 적이 없는 침입자의 경우 선천 면역계는 상대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으로 따지면 외계인이 침략한 상황이니까요.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면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략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강고갈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들의 약점을 간파해서 마침내 반격에 성공하죠. 바로 이러한 전략이 후천 면역계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적이 누구냐에 따라 그에 알맞은 맞춤형 무기를 주문 생산해서 일거에 섬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에일리언 침입자를 색출해서 살상하는 특수부대가 바로 B세포와 T세포 군단입니다. B와 T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영리한 세포로서 병원체라는 가장 영리한 적과 싸우면서 함께 공진화한 가공할 존재들입니다. 에일리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뿔쉿인 거죠. 그러고 보니 B와 T를 우리 몸의 방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B와 T의 시스템, BTS, 우리 몸의 방탄소년단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면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자기가 아닌 것을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은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환경과 맺는 모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면역계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약물과 독소, 이물질, 암, 심지어 마음 상태에도 반응합니다. 아니, 마음 상태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체에 감염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면역의 출발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